첨가물 제로. 프로처럼 먹고 관리하자. 로드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TV. 오늘은 정문홍 전 대표님,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이 박상민 부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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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그 보성이 형님 오셨을 때 이후로 역시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좀 네, 오늘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저번에 있는데. 김보성 씨 오셨어요? 무늬만 의리? 보성이 형은 원래 초대한 게 아니고 뭐 행사하다가 얻어걸린 겁니다. 저희 형님 초대는 그... 이제 형님 첫 번째. 그렇죠. 보성 형님 그때 저희 아마추어 대회 했을 때 애들하고 이제 여러 명 같이 시합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냥 잠깐 해주셨었고요. 얻어 걸린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인테리어에 지금 초대는 진짜 형님 처음으로. 참고로 저희 그 정문홍 전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테리어 스타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뭐가 좋으신 거예요, 형님? 그냥 있어 보이잖아. 이거 저 놀이동산 가면 많이 있어. 손잡고 가자고. 아, 그때 올 때 같은데. 형, 저랑 우리 그때 에버랜드 한번 가지 않았어요? 저 갔던 기억이 나는데, 형님하고. 그런가? 두 분이요? 잠깐만, 두 분이요? 그랬나? 아니, 에버랜드 갔었어, 몇 년 전에. 뭐 자유형권 끊으셔가지고요? 두 분이? 갔었어. 아, 이거 약간 콘텐츠인데? 두 명이 갔었다고. 뭐 타셨어요, 가셔서? 아, 형은 안 탔던 거 가오다면 가오다시는. 안 탔던 거 같고. 아니, 이 두 분이 에버랜드를 가셨대요. 아니, 갔었다고. 분명히 갔어. 선수 몇 명 데리고 갔었어. 그죠, 갔었죠. 갔었어. 의외로 진짜 그런 술집 이런 데를 진짜 안 가. 우리는 예. 진짜 유치하게 놀아. 커피숍만 한 세 군데 다 바꾸지. 그렇죠. 먹었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 저도 사실은 그 정문홍 대표님하고 박상민 부대표님 뵌 다음에 커피숍에서 한 4만 원씩 써보고 이러거든요. 저희 법인카드 5만 원씩 결제하고. 이게 뭐 비싼 걸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계속 먹고 디저트를 계속 먹으니까요. 네. 두 분 다 상남자신데 달다구리를 또 잘 굉장히 드셔가지고요. 네. 단 거 달달한 거 먹지. 우리 진짜 맛집 그리고 그런 거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형님이 영화관 가자해서 영화를 가면 진짜 재미없어. 근데 얘는 스타일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때 뭐냐면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그래야 재밌지. 어이 뭔 싸움을 저렇게 잘해. 이게 안 돼. 지금 표정이 그치? 똑같으셨어요. 뭐? 지금 문홍 형님 표정 그대로 나오셨을 거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냥 몰입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지킨다. 영화 몇 번 보러 갔는데 엄청 재밌었거든? 네. 존 윅? 네, 존 윅. 아, 유명한 거죠. 네. 아니, 뭐 저렇게 싸움을 잘해? 약간. 아니, 진짜 재미없는 걸 재밌게 보시더라고. 아, 영화, 이 극장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는 약간 별로네요. 아이, 최악이 최악. 아니, 사실 근데 지금. 영화관에 가는 사이로는 최악이라고 하셨지만 두 분께서는 사실 뭐 제가 로드 FC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처음부터 두 분이 같이 해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어떻게 시작이 되셨고 이런 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팬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고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 만난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격투기가 처음 들어왔던 이때부터 저는 이제 팬으로서 경기장에 항상 찾아갔고 그리고 선수들과 인연이 좀 돼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권하솔 선수도 그렇고 뭐 그때 뭐 여러 유명했던 그 당시에 네. 라이트급 막 그 권하솔 이광희 남인철 뭐 이럴 때 그때 내가 지금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연예인들을 섭외를 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너 용돈만 받아. 내가 줄게. 와서 선수 입장할 때 그냥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연예인이 가수든 누구든 먼저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데프콘 같은 거 랩하면서 그때 윤영빈을 처음 내가 섭외해서 누가 그래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격투기에 있었는데 이 로드 FC라는 단체가 생긴 게 있더라고요. 스피드댐스 다 없어지고 네네, 맞습니다. 거의 뭐 침체기일 때 근데 TV로 봤어요. 1회, 2회 때까지는 참여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TV로 보니까 저런 멋진 게 또 생겼네. 그래서 이게 몰랐어요. 알았으면 경기장에 찾아갔겠죠. 네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되게 가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3회 때부터 이제 가야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로드 FC 그 직원이 또 내가 아는 동생하고 잘 알아서 아. 그 뭐가 이렇게 온 거 연락이 네네네. 와서 아,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혹시 저기 이 로드 FC 단체 어떤 좀 중요한 직책을 좀 맡아 주시면 안 되겠냐. 네네네. 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렇죠. 그 전에 또 TV를 보니까 로드 FC 대표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TV를 봤어요. 대표라는 애가 예지 이제. 예. 예. 근데 머리 염색 딱 해가지고. 그렇죠. 대표인데 네.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대표라면 그냥 딱 이렇게 가만히 그렇죠. 그 머리 뜬데. 어머 뭐. 언제 이러셨나요? 어, 예. 아니 TV를 봤는데. 그게 어색해서 그런 거더라고. 예. 그래서 난 보면서 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저런 놈이 다 있지. 뭐 대표가 왜 저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문홍 대표도 나를 예. 이 격투기의 기웃기웃 때는 연예인으로 알았다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직원한테 그렇게 들었어. 예. 예. 그렇지. 어. 좀.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어. 어. 근데 나중에 그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서로 오해였고. 네. 의외로 닮은 구석이. 네.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정식으로 또 정문홍 대표가 부대표님을 좀 맡아주셨으면 좀 좋겠다고. 정식으로 네. 전화로 먼저. 어 그래서 어 아, 이 친구가 나 오해했구나 아, 괜찮네 그래갖고 그럼 하자 그래갖고 예, 로드 FC 부대표를 그때부터 한 거죠. 3회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언제, 다른 버전이 있어요? 달라? 아, 아 그러면 형님 아, 그래? 그런 형님 버전은 반은 어쩌면... 맞아 반은 맞는데 네. 그래? 이제 형은 이제 스피드 MC부터 이렇게 화면이 자꾸 나왔잖아. 네, 그쵸. 애들 용돈도 막 주고 그러는 그쵸, 거야. 그쵸, 그쵸. 근데 나는, 형의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인데 나는 특이 선수들한테 막 이렇게 돈, 이제 뭐 조금씩 주고. 네. 막 형님 놀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많잖아. 네. 많지. 많잖아. 그래서 나는 형님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합장에 와서 봤는데, 애들이 와서 어머 박상민 씨 오셨습니다 하는 보고서는 일부러 내 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막 문 앞에 추운데 있잖아 추운데 창중 체육관에 문 앞에 추운데 그 여섯 번째 자리 막 일곱 번째 자리에서 뭐 그래도 좀 앞으로 좀 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아니야 그냥 더 라고 설명해주고 아, 정말 추울 때 있었어 그쵸? 그때구만 네. 내가 이제 불탕을 지금, 이제 지금 몇 년 만에 그렇지. 지금 알게 되신 거네요 나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어, 내가 이제 내가 이게 의도적이었다는 걸 지금에 와서 어, 나는 들으셨네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연예인분들이 오면은 예. 연예인분들이 많이 왔었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의뢰 그 대접을 안 했단 말이야. 일부러 네. 자존심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야. 선수들을 네, 좀 네. 보호하겠다. 네. 뭐 이런 똥자존심이 좀 있었는데 그때 형이 갔어. 갔는데 우리 직원한테 돈을 또 한 천만 원을 준 거야. 어, 형님이요? 그렇지. 내가 아이고. 꽤 됐잖아. 아까 10년 전 얘기니까 큰 돈이잖아. 그렇죠. 내가. 네. 아, 또 가오다시로다가, 야, 그걸 왜 받아, 새끼야. 이렇게 된 거지. 어. 나 다 주가라네. 근데, 아, 그래도 준 건데, 그래도,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형 입장에서는 준 건데,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받았는데 벌써? 그렇죠. 돌려드리면 또 기분이. 이상한 거야. 내가 전화번호 주고. 신뢰지. 그래서 어, 신뢰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 네. 형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아. 형이 이제 기억이 약간 애매한 거야. 내 전화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형님이 아니잖아. 네. 형님이 아니니까 아, 이 돈을 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일단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근데 좀 가져가셔라. 네. 형이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처음에 존댓말을 아, 정 대표님이 이거 쓰세요. 그냥 이렇게 동생들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니까 쓰세요. 이렇게 하다가 약간 신경질 내시더라고. 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내가 나이도 다 아는데 아 기억난다고 맞죠? 나이도 다 아는데 동생인데 내가 10살 더 많아 그러더니 그냥 말 좀 편하게 할게요 그러더니 한참 동생인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굳지 마 그러더라고 형이 그래서 내가 아 맞잖아 그 말이 또 그렇죠 맞죠 추운데 네. 내가 막 골탕도 먹이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 내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 그러면 한번 뵙고 제가 뭐 좀 이 보은을 해야 되니까 네. 한번 뵙고
식사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난 거야. 그 다음에 며칠 만나서 형이 이제 만나고 밥 사주는데 이게 연예인이 아닌 거야. 말투나 뭐 대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연예인이 아닌 거야 완전. 네. 내가 생각한 고정관념의 연예인을 얘기한 거지. 저는 소탈하시고 그치 인간적이시고 뭐 거죠. 네. 뭐 권위적이고 무섭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 느낌이 아니었던 거야. 바로 첫 번째에서 네. 이제 다 무너진 거지. 네. 형님 그러면 형이 부대표님 좀 해줘서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많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야. 아 맞죠? 맞는 거 같죠? 요 얘기 잊어버렸었는데 생각나네. 맞죠? 맞아. 맞네. 우리가. 아니 저는 이제 이게 그 맞는 거였어. 박상민 부대표님을 그 스피릿 MC 때 딱 몰랐던 거지. 저는 그때 스피릿 MC 해설을 했었으니까 저 너무 그때도 느꼈던 게 선수들에 대해서 좀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 기술, 아우야 완전 빠꿈이야 형. 기술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다 계속 잘해 주시고 역사를 다 알아 역사를.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그 스피릿 MC의 마지막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대회가 제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가수분하고 또 서문탁 씨를 그때 또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서문탁 마이야 뭐 이렇게 됐죠. 네. 경기 메인 이벤트였을 거예요. 선수가 입장할 때 진짜 서문탁 씨가 나와서 노래를 싹 그 풍부한 성량으로 불러주시고 딱 입장하니까 그때 분위기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서문탁 마이야 그때가 네. 거의 1등이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스피릿 MC가 춤을 추면 이제 BT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그 네. 혼나는 거지. 그 아무튼 아미한테 혼나는 거지. 엄청 났는데 이제 아쉽게도 스피릿 MC가 그 다음에 잘 안 됐죠. 뭐 여러 문제로 인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격투계 약간 암흑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문홍 형님이 대회를 하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또 상민 형님 입장에서는 뭐야 또 어떤 이 젊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뭐 해준 하는 거야 뭐 굶주렸었거든 나 네네 나도 진짜 정말 네 아니 그래서 두 분이 인연이 시작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벌이를 하셨다고 했는데 앵벌이는 좀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형이 딱 이렇게 한 거지 야 영웅아 형이 인생을 그래도 잘못 살지 않았어 내가 축가를 불러준 것만 해도 수천 번이 넘어 공짜로 아이고 전국에 나한테 축가 부르고 뭐 꿈으로 부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축가뿐만이야. 내가 뭐. 이번에 이제 한번 다니면 다 은혜를 갚을 거야. 이제 둘이 다 부산부터 다 갔지. 부산에 다 갔지. 다 긁고 올라오려고. 아 밑에서부터 쭉 그치? 이제 예. 말씀하시죠 그다음부터. 결과에. 뭐 축가뿐만 아니고 이제 아는 지인들 예. 그 회사 행사 뭐 이런 거부터 갖고 뭐. 공짜로 내가 의리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게 엄청나게 그치. 많이 했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나서도 뭘 부탁을 안 해서 한 번도 네. 그 사람들한테. 아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고마워하는 항상 그런 상태였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럴 때 한번 뭐 이건 부탁뿐만 아니고 이건 뭐 같이 그쵸. 제가 품도 세워드리고 뭐 이렇게 그 선수들 뭐 이런 거 좀 네. 격투기 우리 대한민국 격투기 좀 살려봅시다 이렇게 네. 좋은 거니까 해줄 거야라고 큰 소리 치고. 딱 갔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 아. 단돈 만 원도 네. 내 돈이 아니면 좀 정말 단돈 만 원을 안 도와주더만. 인연을 잘 쌓아놔가지고 다 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네. 밥도 사주고 막 잘해주고 가 기업인들도. 난 옆에 같이 있으면은.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 네. 될 것 같이. 앞에서는 이제. 네. 근데 진짜 대접은 잘해줘. 밥도 네. 먹이고 차차차 가면 이제. 아유, 그래. 가고 이제 직원들한테 제안서 보내라래. 근데 직원들 가면 이제. 그렇죠. 요건 약간 뭐 이러면서. 네. 아, 근데 직원이 반대하는 거지. 나는 위가 반대합니다. 그것도 직원도 궁금해. 저도 모르죠. 근데 형님에 대한 은혜를 분명히 받은 거는 이 사람들도 100번 지들 내 느낌 있잖아. 네. 근데 그거랑. 은혜를 받을 때는 받았지만 갚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근데 퍼펙트로 깨지더라고 올라오면서 밑에서 또 올라오는데 야 이번엔 이 사람을 줄 거야. 아 근데 역시 우와 상민아 그래서는 밥 먹어 그러고 하게 되면 또 딴 얘기야. 밥만 잘 사줬어 밥만. 아이고. 아. 내가 솔직히 지들 도와준 것만 해도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의리는 의리 김부성.